예,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국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뭐 벚꽃이 좀 빠른 데는 조금씩 피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단지도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어느 한 곳은 벚꽃이 만개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놀러 가기 딱 좋을 때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오셨다는 거는 저는 기적으로 봅니다. 기적으로 봅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귀한 시간 내서 또 오신 만큼 또 쉽지 않으세요. 예, 저는 목사고 또 익숙한 교회 현장이고 익숙한 장소고 익숙한 메시지니까 저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기 오신다라는 건 저는 거의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아직도 지금 몇 년째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참 정말 VVIP시구나. 진짜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오셨구나. 예, 이제 끌려오셨건 뭐 약속하고 오셨건 내 몸만 눈 딱 감고 내가 내 몸만 들어줄 거야. 뭐 계약을 하고 오셨건 일단 제가 볼 때는 오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셔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무나 교회는 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올 이유가 더 많으시거든요. 솔직히 내가 교회 안 다닐 이유가 사실은 더 많아요. 예수 믿을 뭐가 그렇게 절절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또 기독교가 아니어도 너무 많은 종교들도 있는데 굳이 또 특별히 예원교회 아니 우리 집 앞에 문만 열면은 교회들이 널렸어요. 근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만남이시고요. 여러분들 오신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예, 저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월 넷째 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별로 강의를 하거든요. 오늘 넷째 주기 때문에 4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여러분들 제목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이렇게 좀 변화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들 정도는 아 그래도 걔 예수 믿더니 갑자기 얼굴 때깔이 펴졌어. 그 사람 예수 믿더니 가정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 나도 한번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사실 그런 인도자를 따라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주변에 이렇게 막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저는 별로 못 보고 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싫었어요. 참 특이하죠. 목사가 앞에 서서 막 안티 기독교인처럼 이런 얘기하고 근데 저는 정말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 상상도 못했어요. 교회요? 짝사랑하는 중학교 때 남자의 얼굴 보려고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가서 봤어요. 죄송해요. 뭐 모태신앙이라 거룩해서 교회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일에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친구 따라 또래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노는 맛에 교회 왔지 그렇게 뭐 잘 믿어보리라 뭐 갈급해서 뭐 응답 한번 받아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게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변화된 기독교인들이 별로 제 눈에는 안 보여서 저 엄청 욕했어요. 교회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랑 무슨 차이인데 너나 잘하세요. 나 맨날 이랬다니까요. 자,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목사, 묵사라고 해버리고요. 성경도 막 똥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목사 외에 평신도, 성도들 얘기할 때 평신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막 병신도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안티 기독교 그런 앱을 만들고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왕년에 교회를 좀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해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쓰는 뭐 성령 충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용어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뭐 성령 충만 받아서 뒤로 자빠지냐 뭐 어쩌면서 막 이제 기독교인들 욕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도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 그런 글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안타깝죠.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면 교회를 더 옹호해주고 교회 갈 수 있도록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본인도 교회에서 발을 뺄 뿐만 아니라 교회 못 가도록 이제 막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상처를 준 거죠.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들한테 뭔가 사기를 당했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거나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저는 그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거 사실 유쾌하지는 않죠. 안타깝죠. 그런데 뭐가 더 안타까우면 그분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그 다음에 정말 목회자가 올바르게 서서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교인들은 뭘 알겠어요. 그냥 이 교회가 그 교회 같고 그 교회가 이거 같은 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탁 쳐서 오듯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정확하게 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내 인생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할은 좋은 시스템이고 뭐 목사의 인격도 중요하고 성도들의 친절함도 좋은 거지만 진짜 내 인생에 저는 답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자금을 어때요? 뭐 개척교회 뭐 10명 모이면 어떻겠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어떤 크기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교과에서도 안 나와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나오지 않는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예원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 역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고린도 후서를 줄여서 고후로 적습니다. 5장 17절 나눠드린 교 안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내가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가서 50 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영적으로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 지나갔대요.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거, 아팠던 거, 속상했던 거, 뭐 모든 경험들, 나쁜 것들 다 지나갔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셨어요. 제 아내는 절대 안 돼. 이게 완전히 각 박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지 배경 생각하고 내 꼬락서니 생각하고 내 수준 생각해보면은 늘 루저 마인드가 엄청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삶이 이제 상관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지나간 거야. 이미 차 떠난 거예요. 앞으로 오는 시간을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과거 바라보고 그랬었을 걸 해봐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는 법은 없어. 난 억울해서 그렇게 사실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날 때는 늘 과거 탓하고 가문 탓하고 집안 탓하고 흙수저 출신 탓하고 막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의 신분이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지나간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이제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으면요. 교회당이란 건물은 열심히 30년 다녀. 예원교회도 여기는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당이에요. 건물을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도 안 바뀌고 내 상처 트라우마 그대로 끌어안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끌어안고 건물만 왔다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드리면서 내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패러다임도 바뀌고 이런 똥꼬집도 좀 바뀌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우리가 학교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저기 여러분 우등생 될 수 없거든요. 저 개근상은 잘 탔어요. 공부상은 못 탔어도. 개근해도 공부는 못 하대요. 해보니까. 학교라는 건물만 다닌 거지 공부랑은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신 진짜 거룩한 전 교회가 돼서 진짜 정말 이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을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고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불교 아주 엄청난 불교 신자였는데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못마땅한 거지. 그래서 어머님이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 죽을란다. 너가 네 믿는 예수를 택하든 이 애미를 택하든지 해라. 이러면서 어머님이 다리 위로 떼뜨고 올라가신 거야. 막 떨어지실 것처럼.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아. 응? 서양 귀신 섬기느라고 부모도 없냐. 이러면서 막 그 얼굴에다 침을 탁 뱉으면서 막 아들 와이셔츠도 막 뿍뿍 다 찢어버렸어. 어머니 저를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면서 목사님이 와버렸어. 어머님이 얼마나 민망하셨겠어. 이놈아 다리 위에서 나를 내려주고 가던가 하지. 이놈은 떼뚝 나는 올라가 있는데. 이러면서 저놈이 저놈이 하면서 막 배신감이 올라오지. 그러면서도 한켠 마음에는
아, 저놈이 믿는 신이 뭔가 참신이긴 참신인가 보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잊혀지지 않아요. 벌써 한 20년 됐거든요. 그거는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아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 말은 욕하는 것 같지만, 핍박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우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목사라면은 그래도 그 정도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 아니 왜 목사가 저래? 왜 세습하고 저렇게 돈 처먹고 그냥 왜 교회가 저렇게 기업화가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배워? 우리가 다른 건요. 뭐, 아이고 저 천주교쟁이. 아이고 저 불교쟁이. 이 말은 안 해. 이상하게 아유 예수쟁이 이 말을 써요. 아유 작작 믿어. 너무 미치지는 마. 살살 믿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독교만 유난히 막 쟁이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욕을 먹을까라고 거꾸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아, 욕을 하지만 사실은 기대심리가 있구나. 요 정도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아이고 근데 저 아들이 닌 안에 뭐가 참신이 있긴 있나 보다 얘기하신 것처럼 기대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과연 나는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사실 그리스도인은 됐어. 예수는 믿는지 몰라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됐거든. 여전히 등쳐먹고 사기 쳐먹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삶도 더 엉망이 침창이고 그냥 이래봐요. 그러면 교회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짐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응답받으면 굳이 교회 와 안 해도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뭐가 바뀌었으면 저는 얼굴 때깔이 바뀌었었어요. 우리가 그 가면 우울증 예,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서 속은 울어. 근데 겉은 웃어야 돼. 이게요, 되게 괴롭거든요. 근데 눈은 울어. 눈은 웃을 수가 없더라고. 마음이 슬플 때는요, 눈은 울고 있어. 근데 입은 웃고 있어. 참 희한한 표정이에요. 희한한 표정인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참 행복해요. 목사 뭔 돈이 있겠어요. 갑부라서 행복하지는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저 사기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요. 문제 하나도 없어지고요. 병도 다 낫고요. 막 복이 굴러 들어오고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저 주변에 암 걸린 목사님들 많아요. 오히려 저기 스님이 건강하셔. 산 위에서 좋은 공기 쐬시면서 그 108 이거 하시면서 얼마나 건강하신데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냥 뭐 없던 돈이 생기고 있던 질병 떠나가고 그러니까 복 아니에요. 내가 경제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돈을 줘도 내 관리 못하면 돈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처럼 큰 돈을 주고 싶어도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또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때로 하나님이 경제 문제도 주시고요. 목사래도요. 맨날 인스턴트 먹고 잠 안 자고 맨날 이러면요. 저 암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교회 오면 뭐,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질병도 낫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 문제도 해결해줘요.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맞춤으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신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욕먹는 크리스찬 되지 마셔요. 그리고 이상한 크리스찬 있어도요. 냅둬.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예수를 안 믿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체부 비유를 말씀드리잖아요. 우체부가 욕을 하면서 편지를 주네. 아 기분 나빠. 근데 편지까지 안 받아버리면 나는 욕먹어서 기분 나쁘고 중요한 편지 놓쳐서 또 기분 나쁘고 편지는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편지, 사랑의 연애 편지가 성경 말씀 이 복음인데 이거는 받으셔야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한테 이르세요. 하나님 저 싸가지 없는 저 기독교인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나 구원 받을 거는 받을라요. 욕심 내셔야 돼요. 의사가 성격이 더러워. 그리고 불친절해. 우리 의사가 거의 은은님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환자들은 솔직히. 근데 불친절해. 그리고 막 자세히 설명도 잘 안 해줘. 근데 병은 엄청 잘 고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우 저 인격 더러워가지고 나 저 의사한테 안 갈라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유 참 의사가 정도 없네. 근데 병은 잘 고치니까 어떡하겠어. 병 고쳐야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편지, 연애 편지, 성경을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인데 조금 삶이 좀 어긋나고 좀 그래. 근데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 저 사람 손 좀 봐줘서 하고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편집하는데 꽉짝스럽게 받으시고 편 고치고 고치시고 저 기회 올 때는요 사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어, 예원 끼우니까 천사만 모였다. 일단 칠수정 목사부터 천사가 아닌 것을 이 연사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천사겠어요. 저도 다 만인을 다 사랑할 수 없고 저도 누가 정말 손해보면 저도 좀 속상하고 저도 뭔가 있으면 좋은 거 갖고 싶고 사람인지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줄 대상 거기까지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좀 편안하게 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막 처음부터 잘 믿으려고도 하지 마셔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은 되게 피곤해요. 아, 솔직히 여러분 지금 되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좀 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맨날 뭐 해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러면 저는 난 도망가. 일단 난 도망가. 그래서 저는 실제로 대학교 3학년 때 도망갔거든요. 1년 동안 교회를 도망갔더니 억지로 좋대요. 막 아유 막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고 막 TV도 아침부터 늘어지게 보고 막 친구 만나러 다니고 엄청 좋대요. 근데 이게 물 떠난 물고기처럼 시간이 갈수록요 뭐가 자꾸 꼬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이런저런 모습 교회 안에서 보일 수 있지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살 것만 딱 바라보셔. 어, 살 것만 딱 힘 얻을 것만 딱 오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어가는 이야기에 도자기에 찍힌 낙인 그러니까 도장 말씀드렸어요. 도자기 이에 찍힌 그 낙인을 보면 유명한 작가 만들수록 우리가 그 도자기는 굉장히 값이 나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찰흙으로 만든 작품은 값이 나가진 않아. 그냥 엄마 아빠나 그냥 기특하다 해서 사줄지 몰라도 자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대 뒤에 태어나긴 했지만 엄마가 손톱이나 심장을 만들지는 못하세요. 엄마가 영양 공급을 하셨지만 자, 이 땅에 영혼을 보내주셔.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엄마 이 복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대요. 어,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아니 내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부모도 내 존재를 몰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알았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온 여정을 거꾸로 한번 돌아보시면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을 만날 일이 없고 이 인도자를 만나서 여기 올 일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지금 아무 걱정 없고 돈 많고 문제 없으면 솔직히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어요? 안 오지. 로또 하나 당첨됐으면 저는 이거 올 일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갈급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소원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 갈급함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도 열린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짜리 예수님이 그 생명과 맞바꿔서 여러분들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좀 생기셔야 돼요. 저는 자존감 제로였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제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응답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실패의식도 많았고 도전할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해서 못 이길 거면 아예 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다가 지면은 지는 대로 그냥 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는 스타일이었고 또 나한테 스스로 늘 너가 뭘 할 줄 알아 이거를 스스로 그 자격지심 열등간 자기비하가 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얼굴이 바뀌고 진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원교 오셔서는 막 봉사 먼저 하겠다 뭐 내가 뭐 헌신 먼저 하겠다 그거는 나중 문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치셨잖아요. 그냥 충전하셔요.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사실은 헌신봉사에서 늦지 않으시니까 일단 말씀으로 먼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는 기독교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선교사님 통해서 막 병원이 세워지고 막 학교가 세워지고 막 계몽운동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막 이런 독립운동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똘똘 뭉쳐서 애국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엄청 욕을 먹어요. 옛날에는 막 애국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교화운동 이런 걸 다 교회에서 일으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파출소 10개 세운 게 나아. 교회 하나 세울까 봐 사람들이 겁나. 그 정도로 교회가 욕을 먹고 교인들이 욕을 먹는 시대가 된 건 이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서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이 좀 저녁에 6시 반에 늦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10대 때부터 그 친구가 38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장가를 갔어.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축사를 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10대 때부터 일본에서 축구선수를 했다가 지금은 한국축구협회 그 사무총장으로 있다 보니까 어제는 그 작년에 은퇴했던 그 대구 FC 그 이근호 선수가 사회를 보고 축구선수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이근호 선수도 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고 영접을 한 하나님 자녀거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팬이라고 어제 엄청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혼자면 외롭고 둘이면 괴롭다. 이게 실제로 진짜 우리 가정 결혼할 부부들의 현실이에요. 혼자여서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둘이 했더니 괴로워. 그래서 결혼 뜻이 뭔지 아세요? 결국 혼자 되는 거. 그거래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혼율도 많이 급증을 했고 지금 뭐 이혼이 크게 욕이 안 되는 시대가 사실 돼버렸잖아요. 제가 렘넌트라고 해서 아이들 후대 교육을 20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 공부도 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면 딱 두 가지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어요.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도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물론 청년도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열매는 되게 건강해요. 나무가 삐리삐리 말라가는데 야 열매야 너는 왜 시드러니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건강한 나무 되면 열매는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상당히 많은 가정들을 제가 접하면서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구나. 이걸 제가 20년 딱 사역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예요. 엄마 아빠의 모습 영적인 이 육신의 DNA 다 닮어. 기질도 성격 체질 다 닮어. 그런데요 영적인 DNA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DNA는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 상태. 이혼한 가정, 단명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이런 중독 가정들, 폭력 가정들 희한해. 그처럼 안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자녀들이 또 나와. 그러니까 암 가정에 암 환자 가정에 자주 가족력들이 있듯이 혈압 가정에 보면 혈압들이 또 있잖아요. 육신만 DNA를 담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도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예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내가 무능해서 내 탓 이전에 우리의 가문의 문제고 우리의 부모 조상의 문제고 오래된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 4대 먹은 음식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3, 4대 아이 후대의 체질을 만든다는 실제 그 보고들이 있잖아요. 음식 하나도 체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막 그거였으면 사실 그냥 여러분 다 요양원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여기 와 계세요? 예수 믿는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이 땅에 먹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나는 당장 저는 이제 직장 생활도 했었거든요. 당장 회사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교회도 가야 되고 막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응답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축복이라고 하는데 막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이 되게 지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출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아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 저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때서 맨날 변기 뚜껑 닫고 들어가가지고 맨날 직장 거기 화장실에 어디 뭐 울 때도 없고 욕할 장소도 없으니까 진짜 화장실 끝간 들어가가지고 변기 뚜껑 닫고 앉아가지고 맨날 막 상사 욕하고 막 혼자 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 예수 믿는 축복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메리트가 있으세요? 아 지금 살아있는 내 코가 석자인데 죽을 때 얘기하면 그건 좀 먼 미래 같지 않으세요? 아 그건 뭐 나중에 할 일이고 그러니까 다들 나중에 믿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물 떠난 물고기가 나 나중에 행복해지면 물 속에 들어갈라요. 이거랑 똑같아요. 뿌리 뽑힌 나무가 나 나중에 열매 맺고 좀 살만하면 나중에 땅 속에 뿌리 내릴라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 나무는 빨리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지 열매 맺죠. 물고기가 빨리 물 속에 들어가지 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아니라는 물 속, 예수라는 땅 속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 그때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서준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막 끌려 오셨건 막 협박받고 오셨건 막 잘 오셨어요. 여기는 아무나 올 수는 없어요. 진짜예요.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못 오신다니까요. 계속.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어제 결혼식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결혼이랑 결국 혼자 되는 건데 가장 시급한 문제 있다.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쵸? 후대가 때들이 유린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다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러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건강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떠나자의 근본 문제가 다 지옥 배경 속에 하나님 떠나 있어요. 죄라는 문제 다 갖고 태어나요. 보이지 않지만 마귀라는 영적 실체에 우리가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잡초로 치면은 뿌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하지만 물 떠난 물고기가 막 날뛰어봤자 소용없어. 빨리 먼저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거기 열려있듯이 예수라는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먼저 해결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삶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야 너 150, 200도 안 되는 IQ로 살아왔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 인생에 직접 개입해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끌어갈게.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세요. 이 맛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맛집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집 맛있어. 내가 가서 맛 봐야지 뭐. 정말 내 입에도 맛있나 먹어봐야지. 우리가 암만 예수에게 해도 여러분들이 맛보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의 정보만 얻어가시는 것뿐이거든요. 정말 여러분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제가 도표로 좀 넣어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종교는 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맞는 가문에 맞는 종교들 하나씩 택해서 믿으면 되지. 종교의 자유인데 정말 이해돼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기독교의 다른 부분들을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우리가 복음, 생명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은 여러분 요거예요. 여기 여기가 인간이고 여기가 신이라면 인간의 일단 행위가 들어가야 돼. 내 열심, 노력, 도를 닦던, 선을 닦던, 덕을 쌓아서 일단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신을 찾아가는 행위. 그래서 내가 하는 꼬락서니 보고 이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종교라면 기독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수정아 이러고 딱 찾아오는 불거전 신비주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또 인도자 통해서 우리 예원교회 오셨잖아요. 와서 이 복음 듣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막 고행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자, 인도자라는 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예원교회를 소개받고 이렇게 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만 개의 신을 다 두들기면서 참 종교를 찾는 게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 자체가 달라요. 종교와 복음은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라는 게 이 종교라는 어원의 뜻이에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격이에요. 근데 귀신을 섬기는 거는 절대 귀신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고 종교는 점을 치고 운명을 따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깨트려버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내 팔자 원래 그랬대. 이거는 맞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과거에 살았던 그 실패의 루저 마인드로 사시면 안 돼요. 이 생각 바뀌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 살 거야. 앞으로 내 인생은 더 멋질 거야. 내 노년은 더 보장될 거야.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리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길과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어느 게 진리야? 진리냐?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던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극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문제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는 착하게 살아 선행, 의, 열심을 요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괜찮아. 죄인들이지 너네 그냥 무거운 짐들 다 갖고 와. 나한테 다 그 짐 맡겨. 오히려 죄인들 보고 막 오라고 환영을 해요. 근데
타 종교는 너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보여지는 게 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은 만인을 다 사랑할 수 있으세요? 조금만 미움의 마음만 있어도 그게 죄라 그러는데 그거를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종교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거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오히려 귀신과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리셨어요. 종교의 결과는 결국은 저주 재앙이 임하지만 우리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에서 말하는 야 착하게 살아, 도덕을 지켜, 바르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학교 가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야 거짓말하지 마,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런 거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어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오히려 자꾸 이것만 얘기해요. 착하게 살아, 똑바로 살아, 죄 짓지 마, 술, 담배 하지 마. 너 큰일 나고 막 겁줘요. 술, 담배를 권장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다 보면 조금씩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담배도 조금씩 줄여가면 그때 줄이시면 돼요. 뭔가 다 끊어야 된다는 부담가짐을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복지 잘 돼 있고. 그런데 자살률과 우울증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방글라데시 막 이런 데는요 행복지수 1위예요.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이 좋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변화된 삶, 이거 먼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요거 도와줘야 되는데 대부분 요거 얘기해요. 요거 이제 뒷장 보면은 뭐 헌금, 기도, 찬양, 교제, 뭐 말씀, 훈련 이거 제가 이때 이거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덜컥 이거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 무거운 거야, 아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거 먼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 먼저 누리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 그때 그냥 시간 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인생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잡초의 뿌리처럼 이거 먼저 이 뿌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떠나 있어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요. 그래도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완성돼서 이렇게 태어나는 법은 없어요. 갓난아기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는 기독 3대 4대 집안에 태어났어도 모태신앙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엄마 신앙의 그냥 은혜로운 환경 속에 태어난 것뿐이지 저절로 하나님 자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이거는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원죄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성경에서만이 이 영적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는 만나야죠. 죄 문제 깨끗이 씻어야죠. 사탄 마귀 물리쳐 버려야죠.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세요. 예, 최수정 목사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이래. 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래. 이름과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 직분 요게 기가 막혀요. 요게 뭐냐? 요거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요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그래서 뭐 선회하고 구제하고 도 닦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돈 없으면 못 믿겠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돈 없어도 믿을 수 있어요. 예, 영접할 때 오늘 돈 안 거둘 거니까 걱정 마셔요 여러분. 예, 하나님 떠난 문제는 만나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은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참 선지자라는 직분,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 참 왕이라는 직분, 요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떠난 거를 만나게 주는 게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사장, 사탄 마귀 물리쳐 주는 게 왕이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요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 죄 문제 씻어주시고 사탄 마귀 물리쳐 주시는구나.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 예언교회에 올 계획 없수다. 괜찮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셔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나 여기 올 일 없어요 해도 오늘 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자녀 되셔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공로 없어요. 어, 목사님 나 준비 안 됐어요. 어우, 다음에 믿을게요. 근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다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만나고 재문제결 받고 사탄 마귀 사주팔자 오면서 오늘 내가 빠져나와요. 내 후대가 복을 받는데 내가 이거 안 하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접이라고 해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 불면증에 우울증에 잠 못 이루시는 밤 많으시죠? 괜찮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자, 이 시간 우리 영접 함께 하겠습니다.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어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셨고요. 제 문제 씻김 받았고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신기하죠? 뭐 한 것도 없는데. 근데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요거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변화됐다는 건 키가 크거나 갑자기 뭐 돈이 생기거나 그 변화가 아니라 떠난 상태가 이제 만났고 죄 문제 해결받았고 사탄 마귀 사주팔자 운명에서 이제 내가 빠져나온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의 신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호적 등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 나 이제 지옥 갈란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거짓말을 해도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이제 변화된 삶 보시면 6번의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예원교회라는 이 건물도 교회당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님 모신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걸어다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 어, 저 교회 이단 아닐까? 이거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단은 제가 이단의 특징들을 넣어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거나 성경보다 다른 거를 막 더 강조하거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거나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막 신천지처럼 막 그렇게 버리면 이 다섯 가지가 일단은 굉장히 결격 사유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예원교회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성경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말씀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일반 베스트셀러지만 다른 점은 구원을 주는 책이라는 거. 또 뒷장에 보시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기도의 축복은 누가 기도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아까 사랑의 하나님 불렀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 예,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예배 드리시게 되는데요. 앉아있다고 해서 같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금의 축복. 와, 돈 없으면은 이거 뭐 예수도 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 내가 돈이 없는데 이 돈을 드려서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으면 안 돼요. 나중에 믿음 되실 때 단 5천 원, 만 원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과 믿음이 될 때 하시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찬양은 아까 막 찬양했었어요. 우리 강의하기 전에 유행가랑 달라서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우울함이 떠나고 재앙이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원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와서 뭐 바로 하시는 분들도 나쁘진 않지만 오셔서는 뭔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는 좀 천천히 하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봉사를 하셔. 나한테 조금 여러분들이 보상을 해주셔요. 우리 자신한테 자꾸 힘주고 힘을 얻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쓴뿌리 트라우마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또 교제 축복은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예원교회가 너무 크고 낯설어. 그런데 내 또래 친구들이 있고 같은 영적인 식구들이 있으면 훨씬 편안하죠. 그래서 수료하시는 분들은 또 같은 또래의 친구들 원하시면 저희가 매칭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한번 볼게요. 착한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오, 여러분 착한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더 착하세요. 밖에 나가보면 예수쟁이들이 더 못했을 때가 많아요. 자, 구원은 착함의 보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보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착한 사람, 착한 우리의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요거 우리 기준을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영향받기보다는 영향력 있는 자로 가난아이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